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 아닐까요? 오늘 보령시청 유노유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보령시청 유노유노 모셔볼까요? 유노유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아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중인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 제가 보령시청 유노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자주 들으시는 닉네임 같은 거 있으신가요? 두 글자짜리. 제가 보령시의 수지라고 가끔은 아이유라고도 합니다. 박중인 주무관님이 아니라 수지 중인으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도자료를 보니까 뭔 대단한 걸 하셨길래 나오셨어요? 제가 2020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건축사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시험이길래? 일단 건축사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시험이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최장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험을 치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지? 시험은 이제 세 과목을 보고 있는데 일단 1교시는 대지계획, 2교시는 이제 평면계획, 3교시는 이제 건물의 단면이라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잘랐을 때 보면을 그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시험인데 잘 모르는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냥 부루마블 같은데요? 랜드마크 건설! 저한테 건축사 시험 막간 퀴즈 같은 걸 좀 내주시면 제가 다 맞춰볼게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오! 도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 딩동댕. 와! 이분은 한번 주관식으로 해볼까요? 건폐율이라고 아시나요? 건포도요? 지금 주무관님이 건축사 자격증을 땄다는 건 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처음에 임용된 건 도시주택과고요. 근데 건축학과를 거쳐서 해수욕장 사업소, 건설과, 미래사업과, 박람회 기획단. 현재는 도시재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건축사 자격증을 따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업무를 하면서 건축사라는 분야가 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령시에 공무원이 1,000명이 넘게 있는데 이 중에 건축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제가 해서 뭔가 보령시 이제 건축 행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건축사 자격증을 따왔으니까 초고속 승진 가능한가요? 시장님 보고 계시죠? 경쟁률 같은 것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약 7,500명 정도 응시를 해서 1,300명이 합격을 했고요. 합격률은 18% 정도. 아까 보령시 공무원이 몇 명이 된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1,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00명 중에 건축사는 딱 한 명입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보령시의 아나운서는 저분입니다. 너무 예뻐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너무 그럼 내가 이걸 땄으니까 이제 나의 랜드마크 건설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부산의 영화의 전당과 같은 건물이 보령시에 있으면 그 건물을 보러 저희 보령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저희 대천 해수욕장에 하나쯤은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술을 끊었고요. 아, 너무 중요하죠. 남편에게 모든 육아를 맡기고 최대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주무관님만의 체력 관리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 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틈틈이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이 엄마를 챙겨주거나 그랬던 일들은 없을까요? 아이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아이들이 계속 엄마 빨리 공부해. 내년에 또 하고 싶어. 시험 떨어지면 우리 가족여행은 꿈도 꾸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자녀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 그동안 엄마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너희들한테 신경 쓰고 위로했던 거 엄마가 더 잘해줄게요. 너무 감동이야. 또 같이 응원해준 남편분께도 남편, 나 대신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고생했고 나보다 좀 더 축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잘한 줄 알아.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명언 한 자락을 좀 뽑아내주시면. 영어로 하겠습니다. Just try. 그냥 해라고 지금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아나킴의 NX 타임인데요. 수지 중인으로 4행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수 수요일에 지 지인들과 중 중요한 인 인사를 나누고 한잔 할까요? 아! 술 끊으신 수지 중인님. 보령TV 아나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랜드마크 건설.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랑 인간관계는 잘 도모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워낙 인간성이 좋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요. 제가 따르는 선배, 저를 따르는 후배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주무관이 온 뒤로 우리 사무실이 정말 환해지고 더 분위기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죠? 그렇다고 하기가 딱히 우리들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걔가 건축사인데 우리한테 밥 샀어? 안 샀어요. 왜 밥을 안 사지? 그러게 이상하네. 지금 밥도 잘 사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일단 밥 사는 거 봐서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나? 그런가? 딱히. 네. 나 때는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런 연륜이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중인 주무관이 선배들한테는 또 막 살뜰살뜰 이렇게 하고 눈치껏 후배들 챙겨주고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죠? 그럼 인정해야죠. 그리고 제1호 건축사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기감도 되고 그 외부에 있는 건축사들이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깐부지 않을까. 위상이 좀 살아난다. 위상이 막 올라갈 것 같죠.